지금이 4시 23분. 저기 명할산. 저 지금 산성이 좀 보입니다. 성 일부가 보입니다. 공문지 쪽. 저 성 그 도솔암에서 출발해가지고, 벌써 한 30분 이상 걸어온 것 같은데요. 그 지도 앱으로 보면 저 길 옆으로 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 옆에 그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 위험해요. 근데 마침 여기 이제 북천. 여기가 북천이죠, 북천. 천변에 이런 그 자전거 내지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코스가 마련되어 있어서, 잘 됐다 싶어서 지금 요거를 이용해서 걷고 있습니다. 예, 경주 시민들도 꽤 많이 여기서 이제 산책을 하고 계시더군요. 여기는 뭐, 요 자체로서 걸을만한 데라서 아주 괜찮네요. 저쪽에 이제 그 조형물들을 보이는데, 저희가 바로 이제 보문 관광단지죠. 저쪽에 호텔도 보이고요. 호텔인지 콘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도 간지가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뭐 잘, 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잠잔 것만 기억납니다. 잠잔 것만. 지금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죠. 제가 이제 경주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경주는 아무래도 당일로는 좀 무리가 많다. 서울에서 지금 빨리 와도 지금 10시가 넘어야 되거든요. 저기 아주 심야편, 아니 심야가 아니라 아주 조조편, 고속철을 타면 이제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신새벽 고속철을 탈 의미가 있을까요? 고속철을 탄다는 것은 조금 여유있게 온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데. 하여간, 서울에서 8시 때의 고속철을 타면, 10시 5분인가? 지금 이제 신경주역에 도착하는데요. 신경주에서도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들어오는 시간. 그래서 경주 시내에 도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고속버스에 비해서 기차가, 고속차를 포함한 기차가 별로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뭐, 고속철은 애초에 신경지역으로 지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제에서는 굳이 옮겨야 했나. 제에서 이제 복선전철 하면서 준고속화 하면서 지금 생긴 일인데요. 좀 늦게 다니더라도 그냥 시내에서 정차하는 것이, 기차, 순전히 기차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더 나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안동역에 가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아유, 제가 이제 상당히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오후에 끝나는 부분의 마지막 일정이 이제 사실 좀 타당한 건지, 너무 무리가 아니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일단 가봐야죠 뭐. 어차피 뭐 이제 오늘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저쪽 시내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예, 아름다운 북촌을 걸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해봅니다. 어떻냐? 아이고, 북한에 라이딩 하시는 분들 단체로 가시다. 아이고. 예, 이렇게 해서 이 북촌 가는 길 또 동영상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북촌이죠?